이번 강의는 오픈AI 플랫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픈AI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개념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니까 얘는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리플이니 뭐니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냥 하나의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기술은 반드시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진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이론이죠. 그건 기술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뭐 상대성 이론, 뭐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 원리와 이론은 그대로죠. 원리와 이론은 그대로 유지되죠. 유지되지만 기술은 진보하는 게 맞죠. 블록체인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발전 단계별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1세대 기술이 있고 1세대 기술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세대로 넘어가고 다시 3세대로 넘어가고 다시 4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오픈AI 플랫폼은 그냥 블록체인 기술이기보다는 4세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AI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세대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 기초적인 또 이보다 더 쉬운 책들도 좀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수학적인 부분이 뒤에 좀 꽤 나와요. 그리고 2세대 기술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제 이스리움. 걔네들 발음은 이스리움이고 우리 발음으로는 이더리움이죠. 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AI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마스터링 비트코인을 통해서 1세대의 기술이 어떤 동작 원리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고 해결하다 보니까 그게 진보하는 거잖아요. 진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점의 해결 방안.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면은 1세대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에 2세대 이스리움의 작동 원리 스마트 컨트랙트 특히 여기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1세대와 2세대 자체도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1세대 문제점을 2세대가 대략 10% 정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문제점이 1세대 문제가 100개가 있다.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점이 그러면 그 중에서 10개를 해결 10%죠. 10개를 해결 이게 2세대입니다. 다시 여기서 좀 대폭 해결했어요. 40개를 해결. 요게 3세대입니다. 다시 여기서 또 막 30개 내지 40개를 해결. 요게 4세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3세대는 뭐냐니까 3세대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해시 그래프 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는데 요거는 또 2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했고 얘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이제 해시 그래프인데 가십 오브 가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십 오브 가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을 했죠. 그런데 이 3세대도 또 문제점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100개의 문제점 중에서 3세대까지 거치면서 약 50개 정도가 해결되었다고 본다면 비유입니다.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 문제 하나하나를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역시 또 해결해서 넣은 것이 이제 오픈에시가 됩니다. 그렇죠? 오픈에시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픈에시의 특징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좀 이전의 것들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4세대는 이전의 1, 2, 3세대와 완전히 다른 특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떤 게 있는지. 여기 다 합치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은 4세대의 특징. 4세대 오픈에시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특징이 좀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전에 3세대까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첫째는 이게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광역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랫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괄하는 영역 또는 해결하려는 문제들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다. 그래서 1, 2, 3세대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어떻게 자율주행, 구글의 자율주행, 사람이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안 되는데 요 4세대 오픈 기술은 그게 됩니다. 오픈에시 기술. 오픈에시 플랫폼은 이걸로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 2, 3세대를 가지고 어떤 국세청을 자동화시킨다. 혹은 무인은행을 만든다. 혹은 국가기록원을 뭐 어떻게 새로 구성을 한다거나 건강보험공단을 어떻게 새로 재구성한다거나 이것들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이 4세대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역 플랫폼으로서 기본적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은 사회 인프라죠. 인프라. 사회와 산업의 인프라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업 인프라의 재구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조금 달라요. 1, 2, 3세대까지의 공통적인 목적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발권은행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1, 2, 3세대의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3세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4세대는 발권은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산업의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지만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여타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죠. 러닝,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웹 아키텍처, XMPP 웹이라고 얘기하는데 웹 아키텍처 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다가 이 기술이 같이 결합이 된 거죠. 블록체인 플러스 머신러닝 플러스 새로운 웹 아키텍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기술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의 어떤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요? 복합 기술입니다. 융합 기술이죠. 융합 기술. 이것도 이전에 있던 블록체인 기술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국가 1, 2, 3세대는 다 국가는 마치 필요악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총동맹하라. 그래서 국가를 타도하자. 무슨 공산당 선언 비슷하게 어떤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오픈에시 플랫폼은 국가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개념. 국가가 필요악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그죠?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야말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할 방향.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나 기반에 깔려있는 기저 아이디어가 1, 2, 3세대하고 4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1, 2, 3세대는 디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한다면 4세대는 디마크러시가 되는 거죠. 1, 2, 3세대는 이 모토는 디센트럴리제이션이고 그리고 4세대의 모토는 디마크러시가 됩니다. 마크러시. 여기 좀 달라요? 네, 그래요. 이런 점에서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특징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아주 일부적인 거고 또 조금 더 파고들어가면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픈에시 플랫폼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가? 용도가 무엇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일단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래서 1 이렇게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당히 일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 진행 얼마나 진행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죠. 오픈에시 플랫폼 강의 지금 현재 1번부터 01부터 쭉 아마 38번 정도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가능해서도 머신러닝 해서 이미 상당 부분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MIT, 버클리, 요런 또 존스 호킨스 요런 강의들을 이미 다 한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화했다는 건 뭐냐니까 한국어 강의로 리메이크를 했어요. 새로 스탠퍼드나 MIT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저희가 그 목차 그대로 한국으로 진행하는 강의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이 영어와 수학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도 역시 초등학교부터 현재 대학 과정까지 같이 녹화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강의도 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대략 이미 만들어진 게 50개 정도 강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하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런 말 좀 해도 되겠지 이런 말 하더라도 이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진행 중인 게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거 뭐냐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칭 암호화폐입니다만은 사실은 암호증표죠. 증표. 화폐가 아니라. 그렇죠? 보자.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라고 하는 암호증표를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예, 이게 표준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요것은 늦어도 2018년 7월 이전에 런칭할 겁니다.
그리고 코딩 과정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코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어떤 툴로, 어떤 펑션을 제작하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걸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하고 있으면 제대로 하는구나, 아니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비슷한 겁니다만은 표준 은행도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 은행, 표준 정권 또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역할은 뭐냐니까 기존의 은행과 정권사를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대체가 아니에요. 보완. 이거는 퇴출시키는 거예요. 빨갛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시중은행들이죠. 시중은행 그리고 물론 발권은행 역할도 상당히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보내서 기존에 뭐 은행들 많잖아요.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우리은행, 별의별 은행들이 다 있는데 그런 은행들을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2018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한 8월 경 런칭입니다. 런칭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코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미 코딩을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딩을 진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오픈소스로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표준시장입니다. 표준시장은 기존의 편의점, 마트, 온라인시장, 재래시장, 도매시장, 뭐 조달시장 등등 각종 시장들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완. 이거 대체가 아니에요. 대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요 새로운 요걸로 다 대신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보완해서 보완제 역할을 할 겁니다. 요거는 2018년 늦어도 10월경에 런칭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실 게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니까 아니 거기 개발자가 몇 명이기에 한 달 간격으로 새로운 시스템 그것도 엄청난 하나하나가 엄청난 시스템을 이렇게 런칭을 할 수 있느냐. 그쪽에 팀 주피터 팀의 인원이 한 1,000명쯤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 표준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제작하는데 거의 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제작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머지들은 굉장히 쉽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제작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거예요. 그죠? 이것만 만들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한 달 상간으로 똥똥똥똥 찍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하는 것이 이번에 만드는 것이 표준 교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주행 차량 이것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교통체계 있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은 표준 초고속 교통 수단도 있고 그리고 뭐 표준 도시 교통 수단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교통 물류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들도 다 진행하는데 요거는 런칭 시점보다는 그냥 요 알고리즘이 공개되고 코드 프레임을 공개하는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8년 바로 4월 이번 달입니다. 4월 말까지 코드 프레임을 공개합니다. 하고 그리고 실제 코딩은 조금 실제 런칭이죠. 런칭은 2019년 이후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이후
이런 것들이 예입니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뭐 건강보험공단, 뭐 심지어 특허청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허청, 국세청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청 또 말할 것도 없고, 법원, 1심, 특히 1심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 표준 오픈에시 플랫폼으로 다 코딩이 됩니다. 이것도 코드 프레임을 공개하는 것은 2018년 6월경이면 6월 말까지 코드 프레임을 공개합니다. 코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 각각을 정의하고 펑션 각각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한 뼈대입니다. 뼈대. 그죠? 프로그램의 뼈대를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 프레임만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아 이게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동작하고 또 동작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있어요. 프레임만 보면.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6월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은 굉장히 좀 빨라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가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상 이게 표준화폐 관련해서 저희가 논문을 발표한 게 이 표준화폐 논문을 발표했어요. 요걸 언제 발표했느냐니까 2012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2013년 3월에 논문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과 특허 출원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6년, 5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5년 전부터 이걸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5년 전에, 6년 전에 논문이나 스펙을 다 발표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이게 통통통통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뭐 팀 주피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에 가까운 코딩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오래전부터 다 하던 거라서 이렇게 통통통통 심지어 특허청 같은 경우도 이 특허청 자동화 논문도 2013년에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됐고 저희가 링크도 다 걸어놨어요. 궁금해하실 분들 바라고 국세청도 다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코드 프레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문서에서부터 코드 프레임까지 오는데 시간이 5년이 걸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시범 프로젝트예요. 이게 시범 프로젝트이고 시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란 말이죠. 프로젝트. 그죠? 이게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은 메인 프로젝트는 따로 있단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시범적인 프로젝트를 2018년 하반기까지 진행을 하고 메인 프로젝트가 이제 2019년부터 진행될 텐데 메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일단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이 어떻게 그러면은 참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오픈에시 플랫폼에 에시 플랫폼 OP죠. OP의 OP의 구현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맞죠? 첫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벼락 공부가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이걸 워낙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천재라더라도 한두 달 들어서 바로 이해가 다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이걸 열심히 몇 년간 공부했던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 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한두 달 만에 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단기간에 핵심을 이해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또 일본이네. 가나다라 할까요? 첫 번째는 루아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이걸 사실상 이 루아를 언어를 선택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다 테스트를 했더랬어요. 강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양한 언어들과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다 테스트하고 그걸 또 강의를 로컬에서 올리고 했어요. 그 결과로 나온 최적의 언어가 루아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도 필요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리액티브, 펑셔널 리액티브라고 하는 패러다임이에요. 리액티브 패러다임, 코딩 패러다임.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예,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루아 언어도 잘 이해해야 되고 펑셔널 리액티브 패러다임도 이해해야 되는데 둘 다 하루만 보면은 감은 와요. 그런데 제대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자, 두 번째는 나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머신러닝. 그럼 머신러닝도 이게 뭔지 이미 우리가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학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파고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동작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오픈에이치 플랫폼 자체가 머신러닝 기술을 핵심 기술로서 구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픈에이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축, 블록체인, 머신러닝, XMPP, 웹이잖아요. 이 세 개의 축 중에 머신러닝이 없으면 또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죠. 그죠? 다음에 당연히 이거 오픈에이치 플랫폼은 블록체인이잖아요. 따라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올려둔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이게 새로운 웹 아키텍처예요. 기존의 웹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XMPP 웹인데 XMPP 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XMPP와 IPv4, IPv6 요 네트워킹 프로토콜이죠.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요 OP가 그림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일 어떤 좀 가끔씩 문의 오는 내용이 한 달 만에 OP의 내용을 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요약한 강의가 없느냐라는 문의를 제가 가끔씩 받거든요. 그런데 그건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걸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미 점점은 기쁜 소식은 이것들은 다 우리가 강의를 올려놓았거나 팀 주피트에서 올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늦어도 4월 말이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설명하고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공짜잖아요.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죠? 물론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후원을 내고 후원 정식 회원이 되어야지 토론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강의는 공짜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공개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여하려면은 일단 요것들 기본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그냥 강의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강의도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는 블로그 글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특히 미디엄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다음에 화이트페이퍼도 작성해서 올려두었어요. 어디에 있느냐니까 http://coded.kr 여기 들어가면 화이트페이퍼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 화이트페이퍼 또 이걸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코드 프레임.
코드 프레임을 다 작성을 지금 하고 있고, 늦어도 4월 말이면은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대개 코드 프레임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죠? 4월 말에 여기까지 다 나오고, 5월, 6월 달에는 이런 코드 프레임들이 다 나와요. 코드 프레임들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코드 프레임을 보고 일을 하시려면은 요걸 일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게 이제 OP의 구현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참여하면 얻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지 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으면 뭐를 하겠어요.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O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얻을 것. 한마디로 돈이 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첫째는 얘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기업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떼돈을 벌겠다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네트워크나 뭐 별의별 걸 5만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특허청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각각의 기업 활동이지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리눅스랑 비슷한 거죠. 리눅스 자체에 리눅스를 기업화할 수는 있죠. 굉장히 많죠. 그렇게 기업한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리눅스 재단 자체가 수익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얻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정말 세계적 규모의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하는 거죠. 진행에 참여. 다국적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기회, 협업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그램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MIT 대학의 미디어랩에 있는 연구원들과 같이 코딩을 몇 년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경험으로 뭐 돈을 벌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 엔지니어들, 교수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경험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업, 자기 사업을 진행할 기술적 그리고 물적 토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해시 플랫폼 자체에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자체는 어떤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오픈해시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뭔가 벤처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아주 열심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일단 오픈해시 플랫폼의 전반적인 계략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주 개괄적인 겁니다. 개괄적인 거고. 그래서 아주 주마간산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픈해시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OP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것도 주마간산격으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가? 순서가 있어요.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1번이고 첫 번째는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웹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어떤 뉴 웹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기존에 있는 월드 와이드 웹하고는 다릅니다. 월드 와이드 웹. 이게 WWW죠. 얘랑은 다르게 동작을 하는 웹입니다. XMPP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XMPP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데이터 주고받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일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스페이스 웹이라는 것을 개념이 좀 잡힐 겁니다.
여기 이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세계 전역입니다.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서버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그가 구성된다. 이 서버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는 한수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수풀. 한수풀. 수풀은 숲이란 뜻이고 한은 크단 말이에요. 큰 숲을 말하는 거죠. 큰 숲이 이 서버 네트워크입니다. 이 서버의 대수가 일단은 천만 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천만 대 이상이니까 구글에 있는 서버들이 대략 200만 대라 보니까 구글 서버들의 5배가 되는 거죠. 그죠? 대 이상의 서버. 이 서버들이 구글 서버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오피스 서버들은 실제 현장에 필드에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GPS 정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GPS 정보를 뽑기 위해서 세계 전역을 위도 경도에 따라서 블럭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블럭에다가 공간이죠. 그걸 단위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각각의 서버를 설치를 해서 세계 지구 표면을 뒤덮는 일종의 서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이 서버 각각의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이 사용자들을 이제 우리가 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설. 지설이라고 하는데 지설은 우리나라 말 표준 말로는 감자예요. 감자. 제주도 말이 지설이에요. 한수풀도 제주도 표현이에요. 제주도에 한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림. 한림이 어디냐니까 제주시 한림읍이죠. 여기가. 네, 한림읍. 한림이 원래 옛말이 한수풀 또 다른 말로는 대림 이렇게 불렀더랬어요. 그래서 지설이라는 사용자들이 등록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전 세계 인구 전체를 포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억 지설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이제 포팅하는지도 다 코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것이 오피스 스페이스 웹 자체가 이거는 IoT예요. IoT 인터넷 오브 싱즈입니다. 사물 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IoT용으로 만들어진 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 각각의 사용자들 중에서 사용자의 머신과 개념을 포함한 머신이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머신이 될 거고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업, 뭐 시청, 도청,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되겠죠. 이 사용자가 되어서 이 사용자 얘들도 지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와 사용자 각각의 고유한 URI를 합당합니다.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잖아요. 이걸 IPv6 주소 형태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이러한 지설들의 활동들이죠. 지설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여기까지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지설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설이에요. 새로운 가상의 지설을 추가하는데 이 가상의 지설들을 수도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인텔리전스. 가상의 지설들 추가해서 이걸 엔티티. 얘네들이 실제 지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과 자동차와 기업 이런 실제 지설이잖아요. 을 리얼 지설들을 스포팅하게 되는 거죠. 요 새로운 가상의 지설들 이게 바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되는 거죠. 머신 러닝이죠.
여기에 쓰이는 언어도 역시 루아입니다. 루아로 코딩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상의 시설들이 그러니까 의사지능, 유사지능을 가진 이런 엔티티들이 이 사람과 자동차와 기업들의 활동을 돕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OP를 구성하고 OP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요 작업들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게 시범 프로젝트까지를 아마 2019년까지 쭉 하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걸 일정한 단계가 수준이 오를 때까지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반인들에게 조금 이제 알려도 될 정도의 만큼 우리가 일을 했다고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일이 또 진행되면은 그때 돼서 또 다른 얘기를 또 준비되어 있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